정치적인 움직임이 있던 뭐 단체 같은 게 있고 그래요? 혹시? 아, 그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요. 네. 그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. 그분은 그 일본에 유학 가셔가지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뭐 대학교 그 교수가 된 분이신데 자신도 그렇게 될 뻔했다. 일본 유학을 갔다 와서. 네네네. 근데 일본 유학 시절에 일본에 어떤 단체에서 사람이 왔더래요. 와가지고 그냥 친구 좀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. 친구하자고. 친구하자고. 뭐 그 한국에서 와서 외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고 그러니까 일단 만났대요. 예. 그런데 처음은 어떤 이야기도 뭐 어떤 요구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진짜 친구 되자고 그런. 근데 그 마지막에 폰트를 주더래요. 폰트. 가져가가지고 집에서 열어봤더니 50만 엔 들어가 있었대요. 50만 엔이요? 엔. 어, 크다. 500만 원. 500만 원. 그 뭐 한 달에 한 번, 두 번 정도 그렇게 준대요. 돈을? 돈? 예. 네. 그것을 매번 받으면 이거 큰 돈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 또 굉장히 신사라는 거예요 일본인들이. 처음은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그냥 진짜 놀아준대. 근데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뭐 자발적으로 사실상 한국인이 그러면 내가 뭘 하면 되는지 그런 거 물어본대요. 시세를 줬으니까. 그런 식으로 해서 바뀌어간대요. 그럴 때 약간 도덕이 흔들릴 것 같은 게 그러니까. 나한테 요구한 것도 없고 난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받아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치. 덜미에 딱 걸리죠. 그러니까 어떤 그 한국의 그 기관에서는 그 일본에 많이 그 파견도 해요. 그때 교육을 한대요. 일본 돈 받지 말라. 그런 교육도 실제로 하고 있대요. 결국엔 뭘 하게 되는 거예요? 그 사람이 한국 돌아와가지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하게 그러니까 만드는 건데? 그런 분들이 결국은 지금 SNS로 굉장히 많이 활동해요. 일본의 주장을. 예예.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을 만들었을 때 처음은 그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. 네. 지금은 차단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많이 들어와가지고 독도는 일본연도다. 한국 분이에요 다. 한국 분들이. 예. 거기서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일본의 그러한 단체 중에서 사사가 재단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. 그게 특히 일본인의 입장으로 미국을 로비하는. 그러니까 가끔 그 예를 들면 평창 올림픽 때 그 ABC 판소인가 뭔가 거기서 한국이 이렇게 잘하는 것은 일본이 다 가르쳤다. 아 맞아요. 그런 그 발언이 나왔죠. 중계진이 그렇게 얘기했었죠. 평창 올림픽 개막식 때. 네. 평창올림픽 미국 중계방송사인 NBC 방송이 그제 개막식을 전하면서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뒤 사실 그런 발언이 나온 폐후에는 그런 일본 돈이 있다고 그 앵커 잘리지 않았어요?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잘렸어요. 잘렸어요. 맞아.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